안녕하세요, 두리아빠입니다.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거를 조립을 해볼 겁니다. 딱 봐도 무조건 이제 혼날 수밖에 없는 부피. 사실 요즘에 제가 사실 잘못한 게 좀 많아요.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자전거 지금 두 대가 보이죠. 하나는 전기 자전거고 하나는 최근에 산 어반입니다. 거기다 지금 집안에 자전거가 지금 장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많이 조금 혼났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죠. 그 전에 이제 자전거를 지금 요거하고 MTB하고 로드하고 딱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, 다른 거 다 팔고 정리를 해놨는데, 전기 자전거 뜩 들어오니까 우리 둘이 엄마가 그래도 으이그 인간아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 줬거든요. 근데 어반을 사니까 이제는 야 이거 속상하다 그 표현까지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자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둘이 엄마 표현 중에 속상하다는 거의 최대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아직 큰 관문이 남았습니다.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진짜 원래 사실 이걸 바로 지금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. 앞으로 이제 까불지 말고 이제 이런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이제 지내면서 있어야 되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환불이 될지를 모르겠어요. 물론 시도는 안 해봤지만은 이건 환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까지 그냥 조립을 하고, 앞으로는 좀 둘이 엄마한테 잘하고 이런 것도 좀 자제하고 우리 둘이도 잘 챙기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